얘들아, 얘들아! 뭐해, 루시오! 나 국미스 먹어야겠다. 자, 나는 약간 외국물을 먹어야겠어. 구독해주세요. 띠링. 외국물 좀 먹으러 갑니다.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국미스 꺼서 양악 가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헐. 하이. 하이, 헬로. 뭐야, 얘네들 똑같네. 아휴, 씨, 한국이나, 여기나, 그냥 똑같이 마이크 안 쓰는 건 매한가지네요. 어, 뭐라고 써지? 팀. 팀. 팀보. What? 아. 오. 아, 왜? 컨셉, 컨셉. 영어가 안 돼, 내. 어, 야. 아, 거지 같아. 아, 나 진짜 원스. 아, 씨. 아, 진짜 힐을 아무도 안 줘, 진짜. 뭐 하지? 나 이거 맥락핀 맞고 있나? 구독. 지금 때가 아니야. 이게 언제 가서 부른지야! 입 잘하는데! 좋아. 애들 개 못한다, 진짜. 구독! 위도우, can you support? 뭐래, 내가 선픽했는데. No. 선픽. What? 왜? 뭐, 나 선평인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구독! 나 신기하다. 어떻게 된 게. 한국이랑 여기랑 똑같아. 아, 미국이 아메리카나 맞는 것 같은데. 한국이나 외국이나 메르시가 센 거는 똑같네. 안 돼! 이거 치면! 이거면 이거 1300점이야. 와!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야, 무역. 여기서 점수를 얻어가지고 한국석 가가지고 갖다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에 점수를 벌어와서 한국석에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 거지, 내가. 이제 무역이지, 외국에서. 외화벌이지, 외화벌이. 외국에서 점수 벌어다가 한국에다 갖다 바치면 그게 무역이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팔아 달러를 벌어들였다. 결국 수많은 기술자들과 어린 고등학생들의 중동 진출로 박 대통령의 중화학공업은 다시 가동됐고 한국 경제는 점점 성장하게 됐다. 있잖아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뭐라고요? 안 눌러주셨다고요? 그렇다면 별 수 없지. 그래도 눌러주겠니?